안녕하세요. 요즘 카카오뱅크라든지 모인 해외송금이라든지 참 많은 해외송금 어플이 있는데요. 이번 영상은 해외에서 한국 계좌로 송금할 때 수수료가 가장 저렴하다고 생각되는 트랜스퍼와이즈란 영국 업체의 소개 영상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직관적인 UI예요. 그래서 누구나 사용이 굉장히 용이하고 편한데, 첫 송금할 때 본인 확인 절차가 있습니다. 아주 약간 복잡할 수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영상으로 풀어보려고 합니다. 영상은 짧고 굵게 3분, 4분 전후로 예상하고 있어요. 짧으니까 같이 끝까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기가 트랜스퍼와이즈 공식 홈페이지인데요. 딱 보시면 뭔가 차이점 눈치채셨나요? 네, 숨은 그림 찾기 아니고, 그림 상관없고, 여기 문구에 75,000 JPY까지 수수료가 무료가 되는 쿠폰이 증정됩니다. 라고 써 있어요. 네, 여기 트랜스퍼와이즈에서는 추천인 코드로 첫 송금을 할때 75,000엔, 제가 지금 일본 살고 있어서 7엔화로 표시가 되는데, 달러로 하면 500달러라고 해요. 500달러까지 송금 수수료가 면제되는 쿠폰이 있습니다. 그거는 나중에 영상 밑에 기재하겠습니다. 네, 회원가입을 하면 문자로 메일이 하나 오는데요. 그 URL 클릭하셔서 액티브를 해주시고 계속 송금 절차를 하시면 됩니다. 이 화면에서 송금할 계좌랑 나라를 설정하면 자동으로 계산돼서 나와요. 저는 일본 돈 3만엔을 한국으로 보낸다 가정하고 해볼게요. 수수료가 741엔가량 부과되고, 최종적으로 한국 계좌에는 33만 원이 입금된다고 하네요. 그 다음 화면을 누르면, 누구한테 송금을 할지 수취인을 정하는데, 저는 기존에 송금했던 기록이 있어서 위에 한 칸이 나왔는데, 첫 송금 하시는 분들은 밑에 칸만 나오게 돼요. 그래서 본인 계좌로 할 건지, 아니면 기타 제3자한테 보낼 건지, 범인 단체에 보낼 건지 선택하시고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송금 받을 사람의 정보와 계좌번호 입력해 주시면 송금의 목적이 무엇인지 물어보는데요. 이건 참고용으로 적는 거라서 뭐 목적에 따라서 수수료가 달라지거나 하진 않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송금 상세 확인 화면이 나오고요. 이 화면 다음에 첫 송금 하시는 분들은 본인 인증 절차가 있어요. 본인 인증 절차는 딱한 번만 하면 되는데 저는 이미 해버려가지고 그 화면이 안 나와서 사진으로 대체해서 보여드릴게요. 저는 일본에 살고 있어서 일본 신분증으로 예를 들게요. 제가 본인 인증에 사용했던 건 마이넘버 카드입니다. 마이넘버 카드 이외에도 재류 카드나 여권도 가능한데요. 마이넘버 카드를 예로 들어서 말씀드리면 세 장의 신분증 사진과 한 장의 셀카 사진을 요구합니다. 이미지를 영상으로 띄워드릴게요. 네, 이렇게 사진을 다 보내면 우선 본인 인증 확인 절차는 완료됐고요. 혹시라도 추가적으로 보내야 되는, 예를 들어 사진이 잘못 나왔다던가 할 때는 트랜스퍼와이즈에서 다시 메일로 오니까 메일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혹시 궁금하신 점더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감사합니다.